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띤, 7호 태풍 안필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91W 열대우란을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중국 중남부 지역과 대만에 걸쳐서 길게 저기압 비구름대가 보이며 이 저기압이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인 두 개의 저기압으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8월 19일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인 세 개의 저기압으로 나누어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다가 8월 20일에는 하나의 저기압으로 크게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향을 중국 상해와 한국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만약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이큰 저기압이 미국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의 91W 열대어란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91W 열대어라는 현재 주황색 마크로 추적 감시가 되고 있는데요. 태풍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주변의 다른 기압계, 즉 현재 대만과 중국 중남부의 저기압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91W 열대어란의 경로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91W가 태풍으로 발전하면서 이 저기압과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7호 태풍 안필의 경로가 중국 상해 방향으로 북상하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강력해지거나 서로 합쳐질 경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기상이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W 열대어란이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중국 중남부와 대만에 펼쳐져 있는 저기압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 7월 19일 중국 산시성 상러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인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이 되었는데요. 특히 산시성 예난시에는 시간당 최대 179mm의 비가 쏟아져 한 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물과 전기, 가스, 통신 등이 급한 불은 껐지만 주민들은 아직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떠밀린 차량 수백 대가 폭우에 휩쓸려서 땅에 거꾸로 박혀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폭우 및 홍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 허난성의 한 폭포에서 갑작스런 대량 낙석이 발생하여 관광객들이 사방으로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오전 허난성 후이현시 상바라진 경내의 한 폭포에서 대량의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낙석이 폭포 상단에서 떨어져 물에 빠지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고 주변 사람들과 차량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해당 폭포는 허난성 싱샹시 후이현시 경내에 있으며 도로 옆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도로변에 산사태 위험, 머물지 마세요라는 경고 표지가 생겼습니다. 폭포의 이름은 삼첩폭입니다. 삼첩폭은 중국어로 세 겹의 폭포를 의미합니다. 삼은 세 개, 첩은 겹치다 또는 층, 폭은 폭포를 뜻합니다. 따라서 삼첩폭은 세 겹으로 겹쳐져 흐르는 폭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흔히 세 단계로 이루어진 폭포를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먼저 5호 태풍 마리아에 대한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입니다. 지난 8일 규모 7.1 대지진 발생 이후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진 가운데 강력한 태풍 5호 마리아가 상륙을 하고 6호
손등까지 상륙이 예측되면서 일본 열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호 태풍 마리아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일본 이와테현 오후나토시 부근에 상륙했으며 태풍이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에 상륙한 것은 195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입니다. 태풍은 오전 7시 기준으로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5m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와테현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오전 8시 20분까지 하루 36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아키타현 오다테시를 지나갈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은 예측하고 있으며 도호쿠 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 최대 2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호 태풍 손띤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8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6호 태풍 손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태풍은 8월 17일에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의 예측인데요. 오호 태풍 마리아는 일본 이와테현 오우나토시 부근 상륙 후에 아키타현 오다테시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는 6호 태풍 손띤에 대해서도 미국 해양대기청과 똑같이 8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일본 오가사와라 인근 해상에서 6호 태풍 손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태풍은 8월 17일에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91W 열대오란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는 95W 주황색 마크로 현재 91W와 95W 둘 다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95W 열대오라는 미국과 유럽이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대로 곧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며 91W는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에 이 대만과 중국 중남부에 펼쳐져 있는 이 큰 저기압이 시간이 갈수록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 두 개의 태풍으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다시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로 세 개의 분리된 저기압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큰 저기압, 하나의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그 91W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